안녕하세요. 까꿍아이의 쪼꼬파입니다. 오늘은 과메기 효능과 과메기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11월 달부터 1월 사이가 제철이며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과메기는 겨울철에 꼭 한 번은 먹어줘야 하는 별미 중 별미입니다. 과메기를 먹게 되면 비린맛이 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초장에 찍어 야채, 김 등과 함께 먹으면 쫀득쫀득한 맛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먹기 좋습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어 등 등이 푸른 생선을 얼리고 해동시키는 반복 작업으로 만드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요즘에는 청어의 어획량이 많이 줄어 청어보다는 말리기도 쉽고 다르기 쉬운 꽁치로 과메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과메기를 찾는 분들이 많아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항 구룡포는 우리나라 과메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과메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메기 효능 첫 번째,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알코올로 인한 간 질환을 과메기의 지방산이 해독 및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을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어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기도 하고 피로해소를 도와주며 숙취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및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과메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P, 오메가3, 핵산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개선과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시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뼈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DHA가 풍부해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와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과 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을 주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과메기 부작용은 퓨린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분들은 피해야 할 식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별미 과메기를 맛있게 먹는 법은 과메기 그 자체만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호불호가 있는 식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린맛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비릿한 맛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야채와 해조류와 같이 쌈을 싸서 먹습니다. 김, 물미역 등 해조류와 궁합이 참 좋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과메기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 알배기 배추, 마늘, 쪽파, 초고추장 이렇게 같이 쌈을 사서 먹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과메기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과메기 김밥. 보통 가정에서 쓰는 김밥 재료에 과메기를 김밥용 재료처럼 썰어 같이 말아서 만들면 됩니다. 과메기 덮밥, 상추와 깻잎, 쪽파와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와 무, 미나리를 과메기와 같이 밥, 초고추장으로 비벼서 만들면 과메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과메기 조림. 과메기 자체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식용유 등을 쓰지 않고 과메기를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게 되면 비린내가 날아가 고소한 맛만 느낄 수 있게 되어 맛있습니다.
조리 과정은 멸치 조림을 하듯이 하면 됩니다. 과메기 무침은 무, 미나리 쪽파, 물미역, 청양고추, 깻잎, 깨소금을 참기름과 초고추장으로 섞어 버무려 주기만 하면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과메기 무침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과메기 효능과 과메기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